유가족들이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했다는 보도가 어제 오늘 하루 종일 방송과 지면을 채웠습니다. 뉴스K가 현장과 사건 당사자들을 취재하고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방송에서 집단 폭행 장면으로 수없이 반복된 장면에 바로 그때 맞았다는 대리기사는 뒤쪽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 PD 연결해서 상세히 보도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희상 의원을 선택했습니다. 제1야당의 위기를 수습할 연륜을 갖췄다는 평가와 당 혁신을 이끌기에는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동시에 나옵니다. 정치권 소식도 종합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주변에서 집회를 좀처럼 열기 어렵다는 사실을 통계로도 확인했습니다. 올해 세월호 참사 직후 단한번 빼고 집회가 허용된 적이 올해 내내 없었습니다. 이 밖에 한때 고소의 여왕으로 불렸던 박근혜 대통령의 고소 이력들을 정리했고, 뉴스 속에서는 10년 사이 담뱃값 인상에 대한 입장을 바꾼 여권을 풍자했습니다. 9월 18일 목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5선 중진인 문희상 의원을 택했습니다. 대선 패배 직후 혼란스러운 당을 이끌었던 경력이 크게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 추대 형식이어서 갈등 국면이 진정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지만 당의 근본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기에는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우세합니다. 사실상 단독 국회를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이 상임위별로 당정 간담회 등을 진행하다가 봉변을 당했습니다. 쌀시장 전면 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농해수위 당정 간담회장에 들이닥쳐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리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국회 나가 있는 중계카메라 연결해보죠. 곽보아 PD, 비대위원장으로 낙점된 문희상 상임고문, 내년 전당대회까지 약 5개월 동안 당의 간판이 될 텐데요. 민주연합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비대위의 성격이 내년 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문 의원은 계파 극복과 당 화합을 주 과제로 삼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비대위원장 추천단 연석회의에서 내년 초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문희상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문희상 의원은 야당이 지난 대선에서 패한 직후 비대위원장을 맡아 당의 위기를 수습한 경험이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친노계로 분류되긴 하지만 계파색이 옅고 연륜을 갖췄다는 점에서 민주연합의 위기를 수습할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었습니다. 문 의원은 오늘 오후 취재진과 만나 강력한 야당이 서야 여당도 바로 서고 대통령도 바로 설 수 있다는 말로 강력한 야당을 강조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뽑는 연석회의가 오늘 오후에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추대됐더군요.
네,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결국 만장일치 추대로 합의가 모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유기홍 민주연합 수석 대변인은 비대위원장 추천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라는 건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더라도 마지막에 의견을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대위원장 추천단 회의는 오후 2시부터 국회 민주연합 당대표 회의실에서 2시간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상임 고문단을 비롯해 전현직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 21명이 참석했고 손학규 안철수 고문과 비대위원장을 고사한 이석현 국회 부의장 등은 불참했습니다. 민주연합은 내일 소속 의원 전원과 광역자치단체장, 기초단체 협의회 대표, 전국 시도당 위원장이 참석하는 합동회의에 연속회의 결과를 보고하고 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공식 선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곧바로 비대위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고 늦어도 다음 주 초쯤에는 비대위가 정식 출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누리당은 오늘부터 상임위 활동을 시작했더군요. 내용을 보니까 상임위를 연 것이 아니고 간담회를 열었어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회의 소집 자체가 부담이 크고 무리해서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도 법안 심사 등의 실질적인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새누리당이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야당에 지우기 위해 여론전을 펴는 게 아니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농해수위와 산자위, 안행위 소속 의원들은 오늘 여당 단독으로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제대로 된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없어 당정 협의나 비공개 간담회 등으로 겨우 모양새만 갖췄습니다. 새누리당 윤현석 대변인은 독자적인 상임위 운영에 한계가 있겠지만 국정의 위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어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상임위별 활동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그런 여당의 상임위 활동 중에 갑작스런 일이 생겼더군요. 농민들이 회의장에 달걀과 고춧가루까지 던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오늘 위원회관에서 열린 농해수위 당정 간담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농해수위 여당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 차원에서 당정 간담회를 마련했지만 실제로는 정부가 쌀시장 전면 개방에 대해 여당에 보고하는 자리였습니다. 때문에 김무성 대표와 이인재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참석해 있었고 정부에서는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여의농 차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된 지 10분도 되지 않아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전농 소속 회원 10여 명이 회의장에 밀고 들어가 쌀시장 개방을 중단하라며 계란과 고춧가루를 던졌습니다. 이후 30여 분간 이어진 양측의 실랑이 끝에 국회 방호 요원들이 단체 회원들을 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농민들을 향해 예의를 지키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은 국회 상주 기자단이 촬영했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YTN이 보도한 화면입니다. 이후 제기된 비공개 회의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예정대로 쌀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네. 자, 관세를 매겨서 수입쌀 비싸게 하겠다는 뜻일 텐데요. 관세율 유지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반발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요? 네, 새누리당 김재원, 민주연합 김영록 원내수석 부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잠시 만나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두 수석 부대표는 세월호법과 의사일정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보단 일단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의미를 두고 앞으로 자주 만나 의견을 나누자는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여당은 야당의 국회 파행에 책임을 돌리고 있고 야당은 세월호 특별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오늘 오전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김무성 대표의 발언과 민주연합의 오후 예상 전책 간담회장에서 나온 박영선 원내대표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단독 국회 혹은 반쪽 국회 강행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회가 더 이상 파행 중단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문을 활짝 열고 야당을 기다리겠으니 이제 그만 회의장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의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독단적인 의사일정을 철회하고
여야 합의에 의한 의사 일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을 김문수 전 경기지사가 맡기로 했다는데요. 오늘도 모습을 안 보였더군요. 혹시 갈등이 있거나 또는 맡아봐야 별 실익이 없는 자리로 보는 건 아닙니까? 네, 경기지사 임기를 마친 김문수 전 지사가 대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민생 탐방을 하면서 살았지만 아직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상경에서 김무성 대표와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고 새누리당이 밝혔습니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는 김문수 전 지사를 가리켜 새누리당에서 개혁적 이미지가 제일 강하고 검증된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일각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향후 대권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김문수 전 지사를 포용하는 모양새를 노렸다고 지적합니다. 이 조직이 표방하는 혁신은 뒷전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원들 명단을 보면 대부분 비주류인 친이 비박계 초재선 의원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실질적인 혁신의 성과를 만드는 데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7.30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준석 위원장을 내세워 새바위라는 혁신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유야무야 활동을 접은 일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이 이끌게 될 혁신위원회가 공천제도 개혁과 당내 민주화 등의 목적에 부합하기보다 정치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에 지난 재보선 때 당의 요구를 거절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텐데요. 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보아 PD 수고했습니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진 전원을 사퇴시킨 대리기사 폭행 사건. 상당 부분 과장되고 왜곡됐음을 뉴스K가 확인했습니다. 뉴스K는 사건 발생 장소의 CCTV 원본 파일을 단독 입수해 당시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대다수 언론이 집단 폭행 장면이라고 반복적으로 보여준 화면은 폭행 장면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대리기사가 뒤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사건 발생 40시간이 지나도록 CCTV 원본 파일조차 확보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세월호 사건 취재하고 있는 PD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김현주 PD. 네, 김현주입니다. 네, 세월호 가족대책위 임원들의 대리기사 폭행 시비에 대해 오늘 대책위 측의 입장 발표가 있었나요? 네,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었고요. 가족대책위 유경근 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유 전 대변인은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늘 오전 중에 경찰서에 출석하려 했으나 담당 경찰관이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내일 이후에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형사과 황장준 경위는 오전에도 유가족 측과 연락을 해왔다며 이를 반박했습니다. 네, 김현주 PD가 확보한 현장 CCTV 파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이미 보도된 CCTV 영상은 원본을 촬영한 화면이었죠. 이번에 뉴스K가 확보한 건 원본입니까? 네, 원본 파일입니다. 국민TV 취재진이 오늘 정오쯤 영등포구 여의도동 유니온타워 빌딩에서 찍힌 사건 당일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0시 20분부터 1시까지 40분 분량의 파일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곳은 서울 여의도에 있는 KBS 별관 뒤편 시티은행 근처인데요. 현장 주변에는 5개 정도의 CCTV가 있었지만 사건 당시 현장을 제대로 비추고 있었던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이후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원재민 변호사, 그리고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가족 한상설 씨와 함께 3시간가량 화면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네, 원본 파일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처음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과 말싸움이 붙은 대리운전 기사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후 대리운전 기사와 유가족 측의 실랑이가 벌어지지만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고 대리운전 기사는 뒤쪽으로 빠집니다. 여러 사람이 싸움에 가담했을 때도 대리운전 기사는 뒤쪽에 빠진 채로 있었습니다. 많은 언론이 사람들이 떼지어 움직이는 장면을 유가족들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는 장면이라고 보도했지만 이는 사실과 달라 보입니다. 또 유가족들이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도 나오지만 동시에 맞는 장면도 화면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CCTV를 분석한 가족대책위 측 변호사들은
확보한 CCTV 내용을 조금 더 분석한 뒤 내일쯤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 의원도 현장에 계속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네, 김현 의원 측은 몇몇 언론에 폭행 시비가 벌어졌을 당시에는 유가족 한 명과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야기를 나눴고 싸움이 벌어진 장면은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CCTV 화면에는 폭행 시비가 있었던 시간대에 김현 의원의 모습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이에 대해 김현 의원은 몸싸움이 벌어졌을 당시에 화면에 잡힌 모습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지나간 것이었고 사건이 어느 정도 종료됐을 때 김병권 위원장을 격리시키려고 한 적은 있었다고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국민TV가 CCTV 원본 파일을 확보한 후에야 경찰도 원본 파일을 가져갔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사실이 맞습니까? 네, 사실입니다. 국민TV 취재진이 CCTV 원본을 확보하고 분석을 완료한 오후 3시 30분까지 경찰은 CCTV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어제 방송에 나온 화면들은 경찰에서 확보한 것이 아니라 각 방송사에서 카메라로 CCTV 화면을 찍어간 것들이었습니다. 화면을 분석하고 있는 취재진에게 자신들도 화면을 보고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빨리 나와달라고 독촉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오후 3시 30분부터 약 1시간가량 과학수사대까지 불러가며 CCTV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새벽 1시에 사건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신고 후 40여 시간이 지나서야 CCTV 원본을 확보한 것입니다. 네, 사건의 진상과 별개로 김병권 위원장 등 가족대책위 집행부 9명 모두가 책임을 지고 어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는 일요일 새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했더군요. 9명 임원을 다 구성할 수 있겠습니까? 일요일에 열리는 유가족 총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세월호 유가족 김종기 씨는 9명의 임원을 새로 구성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부모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총회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명의 임원을 모두 새로 구성한다 해도 언론 대응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진도에 있는 실종자 가족들에게 군청에서 체육관에서 나가라 이런 요구를 했다는데 이것도 사실입니까?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습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책본부는 물론이고 진도군청 등 어느 쪽에서도 그런 말이 나간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족대책위의 유경근 전 대변인 등 몇몇 유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사실 확인을 위해 오늘 진도로 내려갔습니다. 가족대책위 측은 오늘 오후 6시쯤 현지에 도착해 현재 회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국민TV 뉴스 김현주입니다. 올해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 집회가 개최된 적은 세월호 참사 직후 한 번 빼고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현행법은 청와대로부터 100m 이내의 집회만 불허하고 있지만 경찰이 집시법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청와대 주변의 광범위한 지역을 이른바 성역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여러 차례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며 시정하라고 했지만 경찰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권현주 PD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청와대 주변은 한마디로 성역이었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경우는 지난달까지 100건이 넘지만 경찰은 4월 29일 세월호 유가족들이 참석하는 소규모 집회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금지를 통보했습니다. 대참사가 일어나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지 않은 이상 청와대 주변 집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는 현행 집시법에 배치되는 불법 상황입니다. 집시법이 청와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만 금지하고 있는데도 경찰은 청와대에서 수백 미터 이상 떨어진 청운 효자동 일대의 집회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청와대 앞에서 이제 100m까지는 못하게 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00m보다 더 넓은 구역을 이른바 이제 청와대 경비구역으로 간주하면서 그 집회 신고를 제출받는 종로경찰서에서는 청와대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청와대 경호실과의 업무협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수리를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 경비구역이라고 해서 이 경복궁부터 청와대까지 100m도 훨씬 떨어진 구역에서도 지금은 거의 뭐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경찰은 주거지역에 가깝다는 이유 등을 내세우지만
경복궁역이 있는 도로 건너편은 입지가 비슷한데도 집회를 상당 부분 허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까지 청와대 쪽 지역에 신고된 집회는 단 한 건만 허용된 반면 같은 기간 도로 건너 광화문 쪽 지역에서 허용된 집회는 모두 139건이었습니다. 이 기준도 경찰 마음대로입니다. 사안이 민감하거나 전국이 경색된 경우에는 광화문 쪽의 집회도 무더기로 금지해버립니다. 지난 6월 10일 60만 민 공동회가 세월호 추모제를 위해 청와대 인근에서 광화문 주변까지 모두 61곳에 집회 신고를 냈지만 경찰은 이를 모두 금지시켰습니다. 청와대에 항의 표현을 하겠다는 이제 시민들이 61곳 정도 이제 다양하게 집회 신고를 한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법적인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경찰 판단에 의해서 집회를 불허를 한 거죠. 경찰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수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법원 가처분 재판부는 집회 금지를 통고한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지난달에도 법원은 집회 장소는 집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경찰은 청와대 인근 집회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실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확인됐습니다. 진선미 의원은 제도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하는 사람들의 태도와 인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에 대한 위험성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입장 차이인데 결국 그건 반대로 생각하면 잠정적으로 모든 집회 시위를 하고자 하는 집회 시위를 통해서 무언가를 표현하고자 하는 국민들을 잠정적인 테러 분자 뭐 아니면 그 청와대에 대한 어떤 그 뭐 폭력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잠정적인 그런 폭력으로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인근 지역에서는 헌법조차 무시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권현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때 고소의 여왕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18대 대선을 앞두고 수십 명을 본인이 직접 혹은 새누리당 이름으로 고소 고발했습니다. 친인척을 직접 고소한 적도 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는 고소할 일이 없나 봅니다. 대신 우익단체와 권력기관이 그 역할을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조아라 PD가 보도합니다. 18대 대선을 7개월 앞둔 2012년 5월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던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저축은행 연루설을 제기하던 제1야당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낙곰수에서 같은 주장을 한 김어준 씨와 주진우 기자도 함께 고소했습니다. 사실상 네거티브와의 전쟁 선포였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기 직전인 8월에는 사생활 의혹 등을 보도한 국내 인터넷 매체 두 곳과 미국의 한인 주간지를 잇따라 고소했습니다. 이후 사생활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들을 인터넷과 SNS에 올린 사람은 물론 어느 정도 근거를 바탕으로 의혹을 제기한 일반 시민에게까지 고소가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임박해서는 법적 대응 주체가 새누리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새누리당은 11월 말 네티즌 6명을 고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 비방이 이유였습니다. 12월에는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일반 네티즌 가릴 것 없이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소고발이 많은 만큼 의혹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숨겨둔 자식이 있다. 누구와 부적절한 관계다. 방북돼 성접대를 받았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의혹이 대부분이어서 이를 유포한 이들 상당수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유경재단을 둘러싼 집안 다툼이나 유경재단 이사장 시절 결혼 시 퇴사 서약을 받았다는 주장, 국회의원 시절 법안 발의가 거의 없었다는 지적 등은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상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유경재단 강탈 배우설과 동생 박지만 씨의 살해 지시 의혹은 가족 내부에서 제기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재부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고소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뒤
기존과 비슷한 선정적인 비방글은 현저히 줄었습니다. 대신 정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해 무익단체를 앞세우고 권력기관이 나서서 대응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창신 신부가 시국미사 중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요구하자 한 단체가 박창신 신부를 고발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에서 벌어진 유가족 연출 의혹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CBS 노컷뉴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한 의혹을 다룬 일본 산케이 신문에 대해서는 우익단체의 고발 이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홍성담 화백의 걸개 그림에 대해서도 우익단체의 고발이 제기됐습니다. 국민TV 뉴스 조아라입니다. 지난 10년간 고정되었던 담뱃값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평균 2,500원 수준인 담뱃값을 내년 1월 1일부터 2,000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흡연율도 OECD 국가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가 있기 때문에 국민 건강 정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담뱃값 인상 추진과 관련해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흡연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출 수 있도록 예방과 금연 대책을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노력에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 장렬이라고 썼으나 국민들은 오만 장렬이라고 읽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주민들을 지자체가 동원했다는 구청 관계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들은 경로당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연락했고 정해진 인원이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환영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태극기 800여 개를 나눠줬고 대통령 환영 현수막 27개를 길거리에 걸도록 했습니다. 혁신 장렬이라고 썼으나 국민들은 오만 장렬이라고 읽습니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불산 유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만큼이나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었죠. 그것 주민들이 자신의 집 주변에 그러한 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는 27일이면 사고가 일어난 지 2년이 되지만 집이나 학교 주변에 어떤 위험 물질이 도사리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가 정보 확인용 휴대전화 앱을 만들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쉬쉬하면서 정보 제공을 꺼리고 있습니다. 김지혜 PD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한 도금 공장에서 제초제나 살충제 등으로 쓰이는 화학물질이 누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를 흡입한 노동자 22명이 구토와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나흘 뒤인 지난달 26일, 같은 공단에서 또다시 사고가 났습니다. 화학물질 제조회사에서 기계가 파손되면서 유독물질인 염소가스가 유출됐습니다.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산 사고가 난 후 정부가 종합대책을 수립했지만 화학물질 사고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 집계한 사고 발생 건수는 지난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2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엔 1월부터 10월까지 87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전 10년 동안의 평균 사고 건수보다 7배가 많은 사고가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겁니다. 올해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의 공식 집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종합할 때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8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있었습니다. 굵직한 사고로는 올 1월 여수 GS 칼텍스 기름 유출 사고, 2월 경기도 남양주 빙그레 공장 암모니아 가스 사고 등이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여느 때보다 높지만 현실은 2012년 5명이 사망했던 구미 불산 사고 당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선 정부가 어떤 화학물질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알 권리 보장을 위한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일부 공개한 화학물질 현황을 발표하며 우리나라에서 취급되는 물질의 극히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상 물질이라고 하는 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약 한 415종에 불과합니다.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독성을 기준으로 기준이 만들어졌겠지만 미국에 비해서도 대단히 적습니다. 미국은 약 한 650개 정도. 제가 사업장의 한계를 말씀을 드렸죠. 전체 약 한 12,700개 정도 되는 데서 약 한 3,200개 정도만 공개가 되고 있다. 공개된 내용 역시 부실하긴 마찬가지. 올해 초 암모니아 누출 사고가 발생했던 남양주 빙그레 공장의 화학물질 배출 정보에는 암모니아가 빠져 있었습니다. 화학물질 감시 네트워크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대부분의 자료를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행정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법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균형을 좀 맞추기 위해서 기업이 꼭 필요한 거라면 자료 보호 요청을 하라라고 돼 있습니다. 물론 했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화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보호 요청을 하면 환경부로서는 이제 그 공개를 하지 않을 최소한의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것인데 국민의 안전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과도하게 이제 보호하는 것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래서 그것은 부당하다. 네트워크는 또 공개된 화학물질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시민 모금을 받아 개발 중입니다. 그 공개된 정보 외에도 나머지 85% 공개 안 된 정보 85%를 공개를 받아가지고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당장 무슨 위험이 생겼을 때 어떻게 그러면 신속하게 대피를 해야 될 건지 그 실전 상황으로 일반 주민들이 도움이 되는 대피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아마 좀 만들어 놓을 거고요. 지역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업체명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게 돼 있다 이런 거고요. 다음 달 배포 예정인 이 어플리케이션에는 주변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와 이 업체가 배출하는 화학물질의 종류, 해당 화학물질의 위험성 등 종합적인 정보가 담길 예정입니다. 구미TV 뉴스 김지혜입니다. 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994명에 대해 직접 고용관계에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노동자들은 사측의 해고, 구속, 협박을 견디며 그동안 싸워온 시간을 돌이켜보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과 함께 이 문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지민 PD 나와 있습니다. 자, 노 PD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들과 관련된 집단 소송이었는데요.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 노동자 994명은 현대자동차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 인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을 취하하거나 사측의 신규 채용에 응한 인원을 제외한 노동자 전원이 승소한 겁니다. 4년여의 싸움 끝에 현대차 노동자로 인정받은 노동자들은 판결 직후 포기하지 않아서 승리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자, 노동자들의 승소가 이번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네, 이른바 최병승 부당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지난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이미 2004년 당시 현대차의 불법 파견 판정을 내렸는데요. 하지만 현대차가 줄곧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오면서 4년 전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이 시작됐고 오늘 1심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이 판결에 대해서 현대차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네, 현대차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도자료로 밝혔는데요. 사내 하도급이라는 표현을 강조한 것으로 볼 때 사실상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네. 자, 이건 뭐 항소를 하면 또 얼마나 시간이 끌릴지 모르겠습니다. 네. 시민사회 그리고 또 정치권에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네, 우선 참여연대는 오늘 현대차 사내 하청 노동자는 현대차의 노동자였다며 검찰을 향해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에 대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 역시 현대차의 사내 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직접 고용명령을 내리고 현대자동차가 불응할 경우 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뭐 이 사안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만 현대차가 오늘 한전부지 낙찰을 받았어요. 네, 한국전력이 전남 나주로 이전하게 되면서 내놓은 삼성동 부지를 현대차가 10조 5,500억 원에 사기로 했습니다. 한전 자체 감정가인 3조 3천여억 원보다 3배 이상 높은 금액인데요. 입찰 경쟁자인 삼성전자를 의식해서 이렇게 높은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작 삼성전자가 제시했던 입찰가액은 5조 원대 초중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조 원을 더 낸 셈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중에 크게 일부만 써도 노동자들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네. 자, 10조 5,500억 원. 이건 뭐 어떻게 가늠을 해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네, 소나타 2014년형 35만 2,843대를 살 수 있는 돈이고요. 현대차 임직원 5만 3천여 명 전원의 2년치 급여와 같습니다. 한 언론은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사고도 남는 금액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한전부지 그동안 금사라기 땅이다 이런 평가는 있었죠. 네.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네, 부동산업계에서조차 과한 인수금액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부동산 전문위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시장 논리에는 맞지 않는 거액의 금액을 베팅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승자의 저주를 우려했는데요. 실제로 오늘 현대자동차 주가는 52주 만에 최저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낙찰액은 현대차의 지난해 이익을 상회한다고 보도했고요. 로이터 통신은 현대차 그룹이 기념비적인 승리에 집착해 엄청난 금액을 낭비하면서 투자자들의 근심을 사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로이터 통신은 뭐 고상하게 기념비적인 승리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네. 야권에서 이건 투기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2015년도 예산안 평가 간담회에 참석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현대자동차의 사내 유보금이 114조 원이라며 독점적 지위로 벌어들인 돈을 투자에 쓰지 않고 특혜성 땅 투기에 사용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식 민주연합 의원은 현대 기아차는 정부로부터 매년 약 1조 원의 세제 감면을 받고 있다면서 4조 원이면 살 수 있는 부동산에 10조 원씩 쓰는 대기업을 향해서 세제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늘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이 발표됐습니다. 네. 이 얘기를 좀 해보죠. 재정적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에 비해서 5.7% 인상된 376조 원으로 확정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증가율인데요. 복지 예산이 많이 늘기는 했지만 대선 때 줄이기로 했던 토목사업 예산도 경기 부양을 명분으로 올해보다 7천억 원 늘어난 24조 4천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런 대폭 예산 증액으로 내년도 재정적자는 무려 33조 원, 국가채무는 570조 원까지 폭증될 전망이기 때문에 국가 재정건전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또 야당에서는 또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네, 주로 재정 파탄이 뻔히 보이는 무책임한 예산 편성이란 점을 지적했습니다. 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 의장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정권 내내 만성적인 적자 재정 운영으로 국가 채무가 급격히 증가했다며 재정 파탄의 근본적인 원인은 시대 역행정이 대규모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벌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감세부터 먼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적자 재정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부자 감세만 없애면 적자를 줄일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리고 쌀 시장 개방 문제요. 오늘 이 개방 전면 개방 결정을 한 지 두 달 만에 그 쌀 수입 관세율이 발표됐습니다. 네, 내년 1월부터 쌀 시장을 전면 개방하기로 한 정부가 수입쌀에 적용되는 최종 관세율을 513%로 결정했습니다. 관세율 513%가 적용될 경우 80kg 기준의 쌀 가격은 미국산의 경우 현재 6만 3천원에서 38만 8천원, 중국산의 경우 8만 5,177원에서 52만 2,134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정부는 이 관세율을 토대로 다음 달부터 세계무역기구 WTO의 검증 절차를 밟게 됩니다. 하지만 관세율을 낮추라는 쌀 수출국들과의 의견 차이가 커서 검증 과정에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관세율을 붙여서 수입쌀 가격을 높여놓으면 국내 쌀 경쟁력이 유지가 된다, 이런 설명이에요. 농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네, 전국 농민회 총연맹은 관세율 513%는 일본의 1066% 그리고 대만의 563%에 비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관세율 통보 외에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며 FTA 협상 등의 과정에서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농은 또한 실질적인 쌀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야 정부와 농민단체를 구성된 사자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네, 그 관세율을 우리 마음대로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는 아니라는 얘기군요. 네, 현재까지 그런 제도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온 그 CNM 간접고용노동자들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이른바 CNM 사태와 관련해 대주주인 MBK를 방문한 CNM 간접고용노동자 67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CNM 노동자들은 사측의 임금단체 협상 번복으로 인해 109명이 해고당하고 나머지 노동자들은 20% 삭감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복직과 임금단체 협상 등을 요구하며 윤종하 MBK 파트너스 한국법인 대표와의 면담을 촉구했지만 윤 대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은 업무방해 혐의로 남대문경찰서에 연행됐습니다. 네. 하나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국회의원이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영상이 들어왔더군요. 네,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대가 길에서 만난 국회의원 비틀리 주라브스키에게 국회의원은 쓰레기다라고 항의하며 쓰레기통에 던지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주라브스키 의원은 반정부 시위에 대한 각종 규제안과 명예훼손죄를 불법화하는 법안을 제출해서 시위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은 시위대가 주라브스키 의원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벌어진 일이라고 외신은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의원들의 몸싸움 기사로 종종 외신에 많이 납니다. 의원들의 몸싸움으로 유명한 나라는 유럽권에서는 우크라이나, 아시아권에서는 대만, 그리고 한국입니다. 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머루가 녹리고 갑니다. 가을 열매에는 지난 계절과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진한 머릇꽃향이 아득하던 봄날을 지나 뙤약볕과 폭우를 견디고 벌레의 공세를 이겨서 가을을 맞았습니다. 대견하지요.
사람의 인생살이도 대개는 그런 곡절을 거쳐서 황혼을 맞기 마련입니다. 머루송이처럼 앙상하거나 소담스럽거나 하겠지만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스스로 자부를 가져도 좋습니다. 사는 게 두루 뜻 같지는 않지요. 내게 부끄럽지만 않다면 잘 산 거지요. 가을 소식입니다. 오늘 경기도 부천에 있는 15층짜리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불은 2시간 반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가 없지는 않았지만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부천시는 시시각각 SNS를 통해 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소방당국은 진압대와 구조요원을 신속히 현장에 보냈습니다. 건물에 있던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고 미처 건물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경우 옥상으로 올라가게 해서 전원 헬기로 구조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대처였지만 이렇게 뉴스 시간에 언급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비정상입니다. 부천 화재 시점보다 이른 시각 국회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당 대표와 장관 등이 모여서 쌀시장 전면 개방 문제를 놓고 간담회를 벌이고 있을 때 성난 농민들이 들이닥쳐서 계란을 던지고 고춧가루를 뿌렸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예의를 지키라고 호통쳤습니다. 김 대표 말에 농민 중 한 명이 외쳤습니다. 쌀시장 개방이 농민들에 대한 예의냐고 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는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20년 넘도록 농민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무례를 범해왔습니다. 이 또한 비정상입니다. 뉴스 캠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